타대고 1학년 2학기 우리 부교재 3번 문제 들어가는데, 자, 이걸도 뭐 마찬가지로 그 광산과 관련된 그런 어떤 뭐 기사를 가지고 아마 이 단락을 구성할 것 같고, 내용 한번 살펴보자. 자, 이것도 변형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이게 어법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내용일치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어쨌든 뭐 어법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 특별한 플라스틱 튜브 해놓고 여기서는 PP가 왔다라는 거는 뭐가 생략돼 있어? Which word이 생략됐겠지? Which word이? 그래서 Palomas라고 별명이 붙은 그러한 특별한 플라스틱 튜브가 자 어떻게 됐다는 거야? Were lowered, 내려졌습니다. 그 6인치 그 드릴 구멍을 통해서 내려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Palomas는 스페인어인데 이게 그 비둘기를 뜻한다. 비둘기에 대한 이제 스페인어래. 그리고 어법으로 보면 이렇게 6인치 할때 이렇게 하이폰이 붙었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드릴 홀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형용사에 뭐 복수라고 해가지고 막 S 붙이고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S를 절대 붙이면 안 된다. 얘는 형용사가 된 거야. 그래서 6인치 그 드릴 구멍을 통해서 내려졌대. 자, 그리고 구조자들이 packed 채웠습니다. 그 튜브를 특별한 Rehydration tablet, 수분 보충제지, 수분 보충제. 그리고 고칼로리의 어떤 유동식으로 튜브를 채웠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이거는 부사 목적이지. To help the trapped miners alive. 그 갇힌 광부들이 살아있도록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언제까지 살아있도록? 그들이 could be rescued, 구조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되겠네. 자, 어법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에서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에서 쓰인 동사가 help야. help는 준사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아니면 to 동사, to keep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PP 형용사가 앞에서 왔는데 이렇게 명사 앞에 수식을 할 때도 이 수식을 받는 애가 주어고 수식하는 애가 수식어의 역할이지. 수러의 역할이야. 그래서 광부들이 갇혀져 있으니까 trapped. 그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돼 있는 광부들인데 광부들이 구조되어지는 거니까 BPP. 그렇게 정리를 하자. 자, 그러면서 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자, 이거 준사역이라서 목적어 목적보에서 동사 원형 아니면 to 부정사. 그 돕기 위해서 뭐를 도와? 광부들이 fight food odor 이 뭐야? 이 발냄새와 싸우네. 발냄새와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그리고 stave off infection 그 감염을 피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자 stave off는 그냥 피하다는 뜻으로 너희가 좀 익혀놓자. 그래서 감염 피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 전문가들이 그들에게 사용식이지 특별한 박테리아를 죽이는 그 약말을 주었습니다. 해놓고 양말 밑에 여기서는 PP 형용사가 들어간 거야. 왜? 양말은 만들어진 거니까. 자, 만들어진. 뭐로? 구리 섬유질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구리 섬유로 만들어진 그러한 특별한 박테리아를 죽이는 양말을 주었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바로 발냄새하고 감염을 피하기 위해. 자, 그래놓고 이렇게 대시가 들어가는 거는 이거 앞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앞에 있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나오잖아. The very mineral. 바로 그 강물. 명사 앞에 베리가 있을 때는 우리는 바로라고 해석한다. 바로 그 강물. 이그 강물이 바로 구리잖아. 어떤 강물? 광부들이 파고 있었던 그 강물. 자, 여기서는 이렇게 the miners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니? which가 생략되어 있지? 관계대명사.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 for가 빠지면 안 된다. for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또이 for는 어떻게 위치할 수 있니? 예를 들어서 이 앞으로 for which가 될 수도 있잖아. 이때는 얘가 당연히 앞으로 갔고 이 경우는 위치를 생략을 할 수가 없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틀리게 낼것 같으면 이렇게 낼 거야. 예를 들어서 mineral 해놓고 which the miners were digging 이렇게 내면 사실 이게 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법적으로 요거 조심하도록 하자. A super flexible communications cable. 그러니까 super 엄청 유연한 그 통신 케이블이 was lowered. 내려졌습니다. 뭐를 통해서? 그 구멍을 통해. 자, 뭐를 위해서 내려졌느냐? 비디오 컨퍼런싱, 비디오 회의, 그러니까 화상 회의를 위해. 그리고 또 뭐, 전화선으로서. 이렇게 되겠네. 사실, 이게 뭐, 내용일치 문제에서 이게 틀렸지. 음성 회의가 아니라 화상 회의잖아. 그래서 얘가 뭐, 틀렸다는 거. 자, 그리고 특별한 장비는 also enable. enable 딱 들어가니까 우리는 오형식이라고 잡아야지. 자, 또한 가능하게 했습니다. 뭐를? 광부들이
to watch movies. 그 영화를 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형식 enable 뭐 사역도 아니고 지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to 동사 와야 되겠지. 그리고 전선이 was lowered, 내려졌습니다. 자, 해놓고 이 this은 관계사야. 어디 밑에 붙냐면 바로 전선 밑에 붙은 거야. 근데 그 전선은 허락했습니다. The allowed도 대표적인 오형식. 그래서 뭘 허락했어? 그들이, 여기서는 그들은 당연히 광고들이겠지. To install regular electrical lights. 그 보통의 전등을 설치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이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내용일치 문제 아니면 어법이야. 어법. 그래서 뭐 지금 내용일치 문제로 나왔는데, 그래서 원래 너의 학교가 이 어법을 잘 안 내더라고. 잘 안 내는데, 근데 사실 이 3번 문제로 낼 수 있는 거는 어법이야. 어법. 그래서 일단 제일 어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너희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자, 혹시 이 문제들, 이게 교과서 내용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 연결되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로는 나올 수가 있어. 이게 주관식 문제로는. 그래서 만약 주관식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제일 나오기가 좋느냐. 근데 보니까 뭐 고만고만하네. 다 고만고만해. 그러니까 다 주관식 문제로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 나온, 선생님 봤을 때는 이제 전체 문장을 이렇게 뭐 만들어라 이쪽으로 나오기보다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닉네임 또는 여기다가는 그냥 rescue를 딱 적어놓고 문맥에 맞게 어영을 변화하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make 같은 경우 주고 그럼 문맥에 맞춰서 여기는 뭐 BPP가 돼야 되고 얘는 얘를 수식하니까 닉네임드가 돼야 되고 알겠지?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준비하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